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삭감을 성토하며 호남 홀대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호남을 이간질하는 얄팍한 정치 술수와 억지 주작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동일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틀째 새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삭감에 대해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조기 완공을 약속했던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경우 요구액 기준 95%가 줄어드는 등 지역 핵심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토지 보상은커녕 설계 착수도 어려울 겁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민주당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등 주요 5개 사업 예산 1,446억 원이 올해 쓰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2017년 예산의 95%에 이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홀대, 지역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 주민을 이간질시켜서 지지도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얄팍한 정치 공세이고 억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호남 홀대론의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 전남에 총출동해 최고위원회와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갖기로 한 이유입니다. 새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삭감을 부각하며 호남 홀대론의 불씨를 지피려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의 공세를 지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얄팍한 정치 술수라며 반격에 나선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건 싸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